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님.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떤 타입의 매물인가요? 바로 하우스 전매입니다. 맞습니다. 와, 보기 힘든 매물이죠. 하우스 굉장히 전매. 드물죠. 전매라는 것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것을 등기 이전에 고객께서 좀 팔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분양 관련된 것은 항상 위계가라고 하죠. 완전 주간지. 예, 맞습니다.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위치는 바로 랭리 웨스트사이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서쪽으로 네. 요즘 뭐 신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확한 주소는요? 네, 브리스톤 단지의 19762 75B 에비뉴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주소만 보더라도 적어도 한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소가 지금 19762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197스트리트와 네. 75B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197스트리트와 75에비뉴, 그죠? 만나는 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게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75B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75B라는 건요, 우선 첫 번째로 메인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네. B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심지어 75도 메인은 아닙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밴쿠버 광역시에서는 이 4의 배수로 좀 커지거든요. 네. 큰 도로가 이제 4의 배수마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72 에비뉴였으면은 대로변 맞죠. 그쵸. 큰 네. 대로변. 맞아요. 그리고 뭐 76, 80, 84, 88 뭐 이렇게 식으로 4의 배수로 대로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75B니까 네. 75도 아니고 거기다가 네. 75B. 네. 비교적 하우스로. 조용한 하우스가 네. 위치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비뉴로 끝나는 이 스트리트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스트리트에 걸쳐져 있는 것은 동서향이고 에비뉴로 끝나는 스트리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향. 남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벌써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개에서 개발사는 어떨까요? 개발사는요, 랜스톤이라고 이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BC 기반의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로컬 캐네디언 빌더이고요. 30년 동안 이런 네. 하우스 위주로 지었잖아요. 네, 하우스 위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요. 뭐 커스텀 하우스도 짓고 있고요. 맞습니다. 하우스를 처음 지어보는 개발사가 아니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분양이 아니라 1차 분양은 벌써 완공이 돼서 네. 입주를 하고 있죠. 네, 이미 살고 계세요. 네, 네.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개발사인 거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이 네. 최고죠.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분양가, 오리지널 분양가보다 싸게 팝니다. 네. 현재 그럼 리스팅 가격은 어떻게 되죠? 171만 4천 불입니다. 맞습니다. 새 하우스 가격이죠. 플러스 GST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네. 선착순으로 네. 전화를 주시면 선착순 뭐 어차피 한 명한테 팔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네 여기서 잠깐 네. 저희 부동산 대표 번호 어떻게 되죠? 밴쿠버 부동산 8949 778-903-8949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제 부지 같은 데서 한번 만나 뵙고 이게 지금 사실은 완공 시점이 다가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뚝딱뚝딱 거리는 거를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상 완공이 언제로 알고 있죠? 예상 완공일은 2024년 이번 연도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매가 괜찮은 것이 분양 같은 경우는 1, 2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거는 이제 3, 4개월 정도만 기다리시면 일반 집처럼 이사 가능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서 보니까 골조가 그죠? 프레임이 올라갔고 네. 지붕도 덮여져 있는 일명 락업 스테이지. 락업 스테이지. 네. 네. 그래서 개발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락업 스테이지가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 공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 벌써 포지션 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월, 5월 사이일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대지가 대략 어떻게 됐죠? 사이즈가? 거의 3,000 스퀘어풋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알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크면 또 이제 그 잔디 깎는 거. 잔디 깎아야 되고 또 뽑아야죠. 네. 네. 아, 네. 아, 위드, 그죠? 네, 잡초 네. 뽑는 거. 그리고 내부 사이즈는 어떨까요? 내부 사이즈는 가라지 빼고 네. 2,719. 가라지도 지금 더블 가라지죠? 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투베드 리걸 스윗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 가격에 별도로 추가 금액을 내실 필요 없이 투베드 리걸 스윗을 만들어 주죠. 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시세가 한 2,100에서 한 2,200불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 그럼 나가고 있습니다. 또 랭리다 보니까 랭리는 좀 이제 리걸 스윗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이런 또 행정시이지만 이건 리걸이니까 편하게 세입자를 두실 수 있고 매달 2,100에서 2,200불을 바로 렌트를 받을 수 있다면 모기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와, 모기지 엄청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에 투베룸 리걸 스윗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크레이션 룸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용으로. 집이나 뭐 또 오피스로 쓸 수도 있고. 그쵸. 네. 근데 메인룸에 벌써 데인이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메인룸에 댄이 있고 파우더룸, 게스트가 쓸 수 있는 투피스 바스룸이 있고 위층에 어떻게 되죠? 이제 3베드룸 그리고 2풀베스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700몇 스퀘어피트 되는 내부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네, 굉장히 알찬 레이아웃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에다가 요즘에 필수인 AC랑 EV가 러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프인 되어 있죠. 심지어 EV는 레벨 2. 네, 다 이렇게 설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71만 4천 플러스 GST이지만 그래서 바로 778-903-8949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